잠시 후 장화를 챙겨 신고 나가는 병근 씨. 향한 곳은 집 바로 앞에 있는 텃밭인데요. 작물들이 꽤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썩었다. 왜 이렇게 작아? 여기 그냥 가지나 하나 또 따야 되거든. 파라. 파도 있어, 이게. 오늘 딱 먹기 좋은 적당한 호박은 찾지 못했지만 파도 자르고 가지도 여러 개 따고 고추도 한가득 수확합니다. 고추랑 파, 가지, 그리고 호박이요. 제가 먹으려고 1차적으로요. 그리고 유기농으로는 전 시골의 그게 장점이니까요. 그리고 네. 밭에서 갔다 온 채소는 물로 설렁설렁 헹구기만 하고 끝. 일단 농약 안 쳤으니까 그냥 먹어요, 그냥. 뭐 농약 치지도 않았고, 그렇다고 뭐 누가 여기다 오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, 예, 그냥 안심하고 먹죠.